방위사업청이 장병들이 쓸 전투용 안경 입찰을 진행했는데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가 실적을 조작해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이사회가 연구원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승인해주어 경매에 넘어갈 위기를 넘기나 했더니 이번엔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를 탄생시킨 김청기 감독이 포항 제철소에 태권브이를 소재로 한 로봇 테마파크를 짓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87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종일 장맛비가 예상이 됩니다. 평소보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계속해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출퇴근길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엔 30에서 80mm의 양이 예보돼 있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많게는 25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더욱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1도, 안동 20도, 영주는 18도로 출근길부터 바람 부는 곳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 영주는 23도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기온이 높지만 계속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우리 지역은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오락가락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우리 군의 모든 장병들이 쓸 전투용 안경 입찰을 진행했었는데요. 입찰에 참가한 대구의 한 안경업체가 납품 실적을 조작해서 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입찰 심사가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방사청은 서류상 문제는 일단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도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하는 전투용 안경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중 각종 비산먼지나 파편, 레이저 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하반기부터 모든 장병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이 제시한 기준 가격은 96억 원 상당, 80억 5천여만 원을 써낸 대구의 A 안경업체가 최저가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납품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1월 8억 원 이상의 고글 안경을 납품했다는 실적 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A 업체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고무를 만든 적이 있어요. 판매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죠. 일반 안경을 납품한 내역을 고글로 품목만 바꿔 서류를 조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글을 제가 다 가져줬다는 납품했는 게 고글을 납품했는 거예요. 서류가 필요한 건가 뭐.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 우리 말고 전 꺼냈죠. 다 어떤 뭘 바꾸겠지.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 상태, 기술 능력, 납품 경험 등을 평가해서 적격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냈더라도 적격 점수가 충족돼야 최종 낙찰받을 수 있는데 A 업체는 이 점수를 맞추기 위해 없는 납품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납품할 실적이 없다는 것은 외국계 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명백하게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A 업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낙찰받았고 관련 의혹은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품 실적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사청은 심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의 한 식품업체가 납품 실적을 조작해 군납 입찰을 따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방사청의 허술한 심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의 3대 섬유 관련 전문 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경영 위기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사회가 연구원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승인해줘서 경매 넘어갈 위기를 넘기나 했더니
이번엔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서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심각한 재정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선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숨진 직원의 산재 위로금 1억 4천만 원, 밀린 4대 보험과 각종 세금 등 3억여 원입니다. 이사회는 진통 끝에 연구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 5억 원을 받기로 의결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산재 위로금 1억 4천만 원만 대출하라는 겁니다. 연구원 건물 경매 사태는 막겠다면서도 경영 위기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사태는 더 꼬였습니다. 담보 대출금 조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이사회 소집 공고는 일주일 걸리는데 경매 날짜는 29일로 기한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자부가 이사회가 통과시킨 5억 원 대출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연구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납한 세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사업 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제 보상금 외에 그 나머지 예산까지 대출을 하지 않으면 8월부터 아예 기관 운영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현장 상황 정말 모른다. 연구원 재정난의 원인과 근본 대책 등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연구원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연구원의 체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원 측은 자구책을 총동원해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의 전문연구기관들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운영구조적인 게 늦어버렸고 경쟁방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밑바닥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져 버립니다.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위기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합리성을 위한 통폐합을 통해 정부 출연기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당사자인 연구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포스코와 인접해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장 등이 둘러싸여 있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장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개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각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큰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오천읍의 SRF 소각장. 포스코에서 그라파이트 성분의 검은 분진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고 쓰레기 매립장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까지 오천과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시장과 지역 14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현안 소통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 새로운 시도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 협조만 구하는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조금 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이런 그 형식적인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나. 간담회 시간은 고작 1시간 30분. 시장과 공무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도 주민대표 한 명당 5분 정도의 발언 기회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포항시는 간담회 개최를 하루 전부터 언론에 알려 마치 소통 행정을 하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간담회 토론 내용은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포항시는 밀실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언론사까지 폐장을 시키고 비공개로 할 정도의 소통 간담회 같으면 뭔가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왜곡될 수도 있고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비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이 다른데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 비공개를 그렇게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좋았지만 형식과 내용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방식 모두 포항시의 행정은 낙제점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공사가 끝나는 내년이면 안동 영주에서 서울이 1시간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청량리역의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운행 횟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강남 수서발 중앙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영주에서 강남까지 1시간 내에 닿을 수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 종착역인 서울 청량리역. 중앙선 외에도 경춘선, 경의중앙선 전철, 수도권 1호선 전철, 강릉행 KTX 등 5개 노선이 청량리역 주변에서 서로 선로가 겹칩니다. 제한된 선로를 두고 다양한 노선이 운행 순서를 나눠갔다 보니 중앙선 복선화로 열차 속도가 빨라져도 추가로 운행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용량은 현재 1일 7회 정도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7회를 이 중앙선에서 모두 쓴다고 했더라도 앞으로 열차가 추가로 운행할 수 있는 횟수는 7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중앙선 노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를 잇는 노선과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노선이 차례로 완공되면 2027년 중앙선이 수서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설계상으론 영주에서 불과 58분 만에 서울 강남권에 닿게 됩니다. 영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철도 전략에 수서역 연결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철도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앙선 현대화 사업에 국가 예산이 6조 이상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걸 수서역으로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는 투자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수서발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선 여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중앙선과 연결되는 도내 다른 신규 철도 사업의 수요 부진 해소에도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나라 대표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브이. 이 태권브이를 탄생시킨 김청기 감독이 포항 제철소 안에 태권브이를 소재로 한 세계적인 로봇 테마파크를 짓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애니메이션 태권브이. 1976년 7월 24일에 최초로 개봉해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철강도시 포항에서 동해에서 만나는 태권브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태권브이를 탄생시킨 김청기 감독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감독은 김청기 감독이 상상한 로봇 동산 스케치를 공개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태권브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로봇 테마파크를 짓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포항제철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명 큰 제철소고 그 안에 저런 테마파크를 거기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강철 합금 로봇 태권브이는 포스코 용광로에서 만든 철로 탄생한 데다 실제 가동 중인 제철소에 로봇 테마파크를 세우면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로봇관이지만은 우주관이라든가 하나의 미래 어떤 그 SF적인 그런 미래관 같은 거 그런 걸 간접 체험하면서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 뭐 소망이지. 포항 태권브이 전시회에선 젊은 작가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태권브이 피규어와 귀한 애니메이션 자료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엉뚱 산수화는 전통 산수화와 태권브이가 결합된 그림으로 김청기 감독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옛날의 태권브이가 단순한 추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대에도 우리들에게 거대한 작품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내용에 담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로봇 태권브이의 최초 개봉일인 7월 24일을 태권브이의 날로 지정하는 선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김청기 감독은 현재 경북 상주에 살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애니메이션 부문 경북 최고 장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포토홀은 전시가 끝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습니다. 철강도시 포항과 로봇 태권브이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전합니다. 네트워크 뉴스 오늘은 울산과 여수로 가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단 체험 학습이 전면 보류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과 소풍을 손꼽아 기다려온 학생들의 실망감이 아주 큰데요. 현장 학습을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일정 단축을 검토하는 학교가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울산 MBC의 최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한 함월고등학교. 이번 주 현장 답사를 거쳐 체험학습 코스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기약 없이 미뤘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해 단체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는 교육부 방침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데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야외 학습마저 연기되자 모처럼 답답한 학교를 벗어날 생각에 들떠있던 학생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친구들도 되게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는 거를 원했는데 못 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 해도 2학기에 집단 체험학습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묵을 숙박시설을 수개월 전에 예약해야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다시 확산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수학여행 일정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현장학습을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꼭 가고 싶다고 합니다. 연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은 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비용을 학교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 지원 예산은 내년에 차질 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이번엔 전남으로 가봅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단일 관광지로 전남 동북권에 다섯 곳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분야도 방문객 숫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힐링과 여유를 경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수 MBC의 박민주 기자의 취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거리를 두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탁 트이고 이 자연이 그러함인데 그러함 속에 내가 하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내 관광지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방문객은 618만 명.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 관광지로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620만 정도가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순천만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찾는 동북권 단일 관광지도 여수엑스포 해양공원과 오동도 해상 케이블카가 꼽혔고 광양 지역은 청매실농원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동북권이 관광지로서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만 늘리는 규모의 관광 정책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방문객을 늘리기보다는 힐링과 휴식이 연계된 지역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관광이 이제는 숫자보다는 어메니티가 중요한데 쾌적함, 어떻게 쾌적하게 그 관광객들을 모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생태, 해양 관광 자원이 결합된 전남 동북권 관광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관광지로 재도약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구에도 많은 비가 오면서 주요 도로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달성군 가창교에서 수성구 법왕사까지 신천 좌안도로 2.5km 구간이 침수가 예상돼 통제됐습니다. 또 수성구 가천 잠수교 300m 구간과 동구 금강 잠수교 200m 구간도 침수 예상으로 교통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최신 교통 정보를 참고해 출근길에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포기 폐차 보조금, 조기 폐차 보조금 87억 원을 지원합니다. 5,400대로 한정한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 기계 가운데 생산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3.5톤 미만은 최고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사는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9,576대의 노후 경유차와 관련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달성군에 있는 한국게이츠 폐업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한국게이츠 폐업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일아 경제부시장은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게이츠를 방문해 노사 간담회를 했으며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게이츠는 미국과 일본 회사의 합작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인 타이밍 벨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폐업하기로 하면서 직원과 협력사 등 6천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계속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출퇴근길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엔 30에서 80mm의 양이 예보돼 있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많게는 25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더욱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1도, 안동 20도, 영주는 18도로 출근길부터 바람 부는 곳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 영주는 2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기온은 높지만 계속 평년 수준에 못 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날이 흐리고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1도, 고령도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고령 24도로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2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3도, 김천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0도, 예천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5도, 예천 23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우리 지역은 계속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오락가락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